남희석 씨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방송에 막 나오라 해서 막 나가다가 몸이 좀 아프세요. 그 건강이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핵혈병에 걸렸어요. 아유, 괜찮으시죠? 윤영수 씨, 씨 오래간만이시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인사를 깜빡했네요.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좀 빠르시네요. 네. 계셨어요? 네. 예, 뭐 그동안 열심히 솔로 앨범 작업하고요. 아, 예. 그리고 잘 지냈습니다. 박상아 씨 이렇게 남희석 씨와 함께 서시니까 어때요? 남희석 씨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왜냐면 네. 박상아 씨 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크시잖아요.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더 눈을 부릅떠요. 박상아 씨.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요. 네. 남희석 씨 그걸 몰라요. 남희석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절대 모르기 때문에 네. 박상아 씨 조심하셔야 돼요. 네.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윤현숙 씨는 네. 방금 전에 1부에서도 또 돌고래 조련사로 나오셨었어요. 예, 예. 2부에서 준비하신 게 더 예.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요. 훨씬 더 대단합니다. 네. 보시면 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아, 이번 주에는요. 네. 여러분께서 4대 천왕 하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병 아시죠? 여명 씨. 여병이 아니고 여명. 예. 네. 여명 씨가 네. 주연을 맡으셨던 이 타락천사 아세요? 네. 저희가 그곳에 직접 가서 타락천사 2를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에서 여명과 함께 찍은 타락천사 2죠? 네. 함께 네. 보시죠. 고독과 절망의 도시. 홍콩의 밤거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최후의 타락천사. 뜨거! 뜨거! 라임에 설숙이 2만 3천원 안 갚았어. 미친 것 때문에 무쇠팔 무쇠다리 빠지겠어. 설숙이 눈탱 반땡겠어. 왜 못했어? 아,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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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워! 현수, 그리고 여명.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종원을 괴롭힌다. 난폭해지며 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사랑을 위해 병든 정을 버린다. 기다리는 것은 여명의 함정. 언제나 선택은 하나. 죽음이 두려워 사랑을 버릴 수 없다. 吴景琦，今朝是一年半年没有生意上，所以除了杀人之外，偶尔也得赚点外快。 梦中我要有我路向，我有我小岗位，我有我美丽梦幻，小小理想。这世界云迷雾障，去试试我志向，我有我主张，对准风暴，挥出每滴能量。 최고의 타락 전사. 반갑습니다. 아, 타락 전사 2가 저렇게 내용이 되는군요. 네. 타락 전사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연기는 바로 죽었어 요거. 나희석 씨,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준비돼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유덕화 씨 아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유덕화 씨의 어디를 찾아갔냐?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유덕화 씨의 개인 박물관으로 네.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실버 탤댕진 여러분. 저는 이현숙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유덕화 씨가요 박물관을 만드셨대요. 어떤 박물관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구경을 해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우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인형가게가 아닐까 착각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유덕화 씨 박물관인데요. 유덕화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울트라맨이라고 합니다. 울트라맨. 여기는 상인데요. 어? 자세히 보세요. KBS 지구촌 영상음악. 아니 KBS에서 또 상도 받으시고. 와.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앤디가 여태까지 받아온 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화려하죠. 이렇게 또 쭉 와서 이 옷이 가장 최근에 출연했던 우리나라는 아직 저기 여러분께 공개되지가 않았는데요. 열하전차라고 거기서 오토바이 봅니다. 뭐, 정말 멋있죠? 여기는 또 CD 가게가 아닌가라는 또 착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다.
여태까지 유덕화 씨가 냈다는 그 CD 앨범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예약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덕화 씨가 가수로서 상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영화 배우로서는 상을 못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꼭 받고 싶다는 그런 시리아에서 이 자리를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유덕화 씨가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데뷔하고 나서까지 이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런 거 춤추는 모습이나 그리고 이거 정말 천수만대였죠. 이런 말은 뭐한데 그리고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낯익는 사진들도 많아요. 뭐 영화제 촬영했던 사진들이나 뭐 이런 전통 의상을 입고 찍었던 모습. 와 이건 정말 멋있네요. 우리 한국의 좀 고등학생 같은 모습을 띄고 아니 여기 또 웬 문신입니까? 스타가 그 옛날 그 약간 순수한 사진을 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내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유덕화 씨가 출연하셨던 영화 그 포스터예요. 참 많은 영화를 출연하셨죠? 기억에 남는 영화들도 많을 거고 쫙 하고 이렇게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지금 벽지 갈 때만 벽지가 아니라 유덕화 씨 팬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또 이렇게 정성껏 붙여놓으셨대요. 여기 제가 막 살펴보니까 요분은 전혀 팬 같지 않거든요. 사진이 붙여져 있네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유덕화 씨 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유덕화 씨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또 왔으면 또 기념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또 유덕화 씨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물관을 훑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참 맞는 것도 재밌는 것도 있고 또 놀라신 것도 많으셨죠. 상도 많이 받고 이분을 저희는 오늘 만나서 인터뷰를 해볼 겁니다. 남인석 씨가 지금 유덕화 씨를 만나러 가셨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가볼까요? 놀라셨죠? 야 정말 예. 홍콩 스타 유덕화 씨가 세계적인 스타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네. 정말 대단한 스타죠. 그렇죠. 유덕화 씨를 전 정말 좋아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팬이었고 네.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인터뷰를 드디어 나갔어요. 네. 그랬어요? 네. 유덕화 씨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보시죠. 네. 네, 토요대행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이 팀워크라는 이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덕화 씨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앤디 라우라고 이렇게 그 영문 이름이죠. 유덕화 씨가 영어로 했을 때 유덕화 이게 아니라 앤디 라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덕화 씨가 여기 있는데요, 인터뷰를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토요대행진을 위해서 평소에 잘 인터뷰를 안 하는 분인데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기대를 하시고요. 오! 아, 미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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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 실례할게요. 네. 아, 뭐 데이트 중은 아니셨죠? 네. 저, 정말 만나 뵙겨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한국에서 정말 대단한 팬이었어요. 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용돈을 갖다가 영화관에 진짜 이렇게 쏟아부을 정도로 영화를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정시야. 정말이에요. 정말. 예, 제가 71년생이거든요. 치인이에요, 출생자가. 예. 보기엔 늙어 보이는데. 다 치인이에요. 예. 아유. 아이고, 어쩌냐고. 한국에 난 뭐,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좀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유덕화 씨가 지금 영화를 또 찍고 있는 게 있는지요? 有啊，有啊。我准备会去上海。我们有一部电影是讲上海的，是 telling about 1930年的年代的那种戏。已经拍完了。哦，《천장지구 3편》이요? 어, 정말 내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천장지구 1편》을요. 근데 이 편에는 왜 출연을 안 하지? 不是我的，不是我演的。我不知道导演没有找我。他们认为可能我贵。
PM 저도 다 할 거예요. 너무 혹시 아마 몸값이 비싸서 그랬어요. 그래서 출연료가 비싸서 출연료가 비싸서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근데 1편에서 막 이렇게 오토바이 막 타시면서 코피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 새 노래, 새 앨범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칭메이냐오. 칭메이랴. 조금만 배워주실까요? 혹시라도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 유덕화 씨가 담배 피는 게 멋있다. 그래가지고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담배를 정말 그렇게 많이 피시는지 뭐. 영화에서. 以前我也抽烟，但是最现在是抽的比较少，因为这个对身体不是太好。以前拍戏太多，然后抽烟一直抽啊，这样这样抽这样的那个，就对这个嗓子不是很好，然后现在就戒了。 也不是, 电影上面我可以抽，啊，平常就比较少。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말을 좀 한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담배는 건강에. 담배는 건강에 담배는 이렇게 담배는 건강 템페룸 건카에 헤룸스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저희 출발 토요일행진이라고요. 이 토요일날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재밌는 MC와 그리고 목이 굵은 MC가 사회를 보는 건데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좋은 얘기를 북극식에 좀 써줄 수 있는지. 정말 이 아마 처음 하시는 걸 거예요. 이 정말 우리 방송을 하시면서 네, 우리 유덕화 씨께서 정말로 아이고 아이고 화낼 수도 없고 에휴 이거 빠져 있어요. 네 세탁비는 따로 청구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다음 아 자 우리 토요대행진을 위해서 우리 유덕화 씨가 먹물을 팍팍 지면서 드디어 써주시게 되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와, 대박이야. 야, 이,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출발 토요대행진인데, 이 글씨가 좀 작아서. 네.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아, 요거 먼저 써야지. 야. 정말 좋은 글자입니다. 우리 유덕화 씨가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라고 썼네요. 이분, 이, 바, 이훈 씨, 야구르죠? 네, 좋습니다. 이훈, 바. 아, 이거 근데 너무 멋지게 써서. 이야. 정말 멋집니다. 자, 토요대행진 가족 여러분. 우리 유덕화 씨가요. 이 정말, 이야. 유덕화 씨 정말 고맙습니다. 谢谢. 자, 저는 홍콩에서 유덕화 씨와 함께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넘어가야겠죠? 네, 스튜디오로 넘어갑니다.
방콕에서 올 때 선물을 안 사왔어요. 이윤 씨가 여태껏 선물 달라고 2주를 졸랐어요. 가져왔어요. 아, 연속 꼭 봐야 됩니까? 유덕화 씨가 쓴 거를 아니 근데 정말 명필이에요. 이 잘 쓰자. 이 여기 출발 토요 대행진도 있고요. 네. 이렇게 썼는데 자 지금부터 이윤 씨께 유덕화 씨의 선물 증정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소 품행이 강성하고 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여 목도 꺾기를 다해드리는 이유로 그리고 토요대행진의 발전을 위하여 네. 이해 상장을 좀 유덕화 대리. 이현 씨 아, 앞으로 좋은 노래로 네. 좋은 연기로 또 찾아뵙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뭐죠? 네. 네.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네. 전유상의 불쑥 인터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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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누구냐? 루키인데요. 예. 근데 뭐 하는 애들이야, 루키가? 혼자만의 사랑으로 빅히트를 치고 있는. 그게 빅히트를 어디서 쳤어? 방송국인데. 방송국 복도에서만? 네. 영화표 산대? 네. 네. 이거 말이야. 이 영화 내가 다 나중에 네. 얘기해주고 네. 또 비디오를 빌려줄 테니까 네. 나 따라서 가. 아니 필요 없어. 그냥 따라와. 예. 가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를 데리고 말이야. 갑자기 무슨 인도를 가겠니? 영국을 가겠니? 예. 여기 말이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기서요? 그럼. 아예 안 돼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네.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가 어떻게 부르는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니는 가수 하면서 사람 없는 데서 부르려고 그랬어? 아이, 그래도 사람 다 보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 자, 한번 불러봐. 하나, 둘, 셋, 넷. 혼자만의 사랑으로 야야야야 간다 먼지 간다 뭔가 저기 공중전화 카드 있니? 전화하실래요? 아니 카드 그냥 가실라고. 저기 말이야 네. 야 지금 채시라를 만나러 가는 거야. 진짜로요? 그럼 어디 있는데요? 너 앞에 있어. 진짜요? 왜 이렇게 좋니? 너 오지 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쟤네들 다 갔는데 예. 너랑 나랑 딴 데 갈래, 그러면? 아니야, 나도 최신을 만나는 게 더 나아. 여기 있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인사해. 로키. 실베스터 스텔론이에요? 작년에 상 탔죠? 예. 무슨 상 탔어요? MBC 연기대상 대상 받았습니다. 상을 왜 줬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잘했다 해서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본인도 잘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물론 100% 만족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본 이상은 했으니까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기 잘했다 그러면 뭐 상 주는 것보다 네. 차라리 돈을 준다든가 쌀은 한 두 가마 팔아주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금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도 주셨어요. 순금 몇 돈인지는 제가 10돈 넘을 것 같은데 무겁더라고요. 그런 걸 받았으면 몇 돈인 걸 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재작년에 받았을 때는 확인했는데 작년에 받았을 때는 너무 바빠하고 확인을 못했어요. 재작년에는 그럼 한가했었나? 재작년에 그때는 처음 대상을 받았으니까는 이제 호기심에 받고 두 번째 대상은 이제 같은 거니까는 시시해 가지고 시시한 건 절대 아니고 너무 좋죠. 근데 똑같은 양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죠. 내년에도 혹시 받게 되면 안 받아보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아니 올해 한번 건너뛸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저 올해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글쎄요. 그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전현석 씨가 또 질문할까 봐. 저기 요즘에 표절 시비 때문에 마음 쪽으로 고생이 심하지 않나? 아, 그 체리라지 체리라 이 시작가 아니구나. 자 그럼 말 한번 웃겨봐.
제가 어떻게 전승 씨 웃겨요. 재주가 없는데. 왜 없다고 생각해? 저는요, 그 개그하시는 분 이렇게 남을 웃겨야 되는 그런 직업 관심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말할 때 손 이렇게 흔드는 버릇. 손은 많이 써요. 근데 왜 손을 많이 써? 버릇이겠어요. 왜 그런 버릇이 있습니까? 제일 친한 연기자는 누구야? 홍리나 씨요. 왜? 홍리나. 최진실은 아니고? 진실하고는 작업을 하면서 물론 그 친분의 정도를 굳이 따지자면은 뭐 빚보증을 서줄 수 있을 정도. 누구하고요? 친구 중에. 홍리라 정도면 내가 빚보증을 예. 서줄 수 있겠다. 예, 예. 그 정도로 예, 치네요? 예, 예. 그 정도로 치네요. 또 태진실하고는 그 정도는 안 친하고?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은 모르겠어요. 빚보증은 못 써주겠다. 진실아, 부탁하면 내가 서줄게, 그러면. 그리고 저 요즘에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는 여가 시간에 뭐하고 지내요? 영화 많이 봐요. 리나하고 영화 많이 보러 다녀요. 영화, 연극.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커스로트 아일랜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007 골든아이도 봤고요. 그 007 영화에 보면서 네. 나왔던 예고편 다 기억해? 예고편이요? 예고편. 뭐 하나 봤어요. 저거. 뭐죠? 신디 크로포드 나오는 게 뭐지? 난 그 여자 자체를 모르는데 나한테 뭐지?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고. 지금 무슨 인터뷰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왜 그러신 거예요?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었죠. 저녁은? 아직 안 먹었죠. 아직 안 먹었으면 네. 먹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갈게요. 예, 네. 예, 예 반가웠어요. 근데 말이야, 니네 내일 2시에 시간 있네? 네, 많아요. 있어요. 약속 시간 잘 지키냐? 네. 저희 예. 약속 칼이에요. 정말이야? 그럼 2시에 시간 있으면 말이야. 네. 아무 데나 있어. 네. 나도 아무 데나 있어. 어디 갔어요? 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의 즐거움 출발 토요일 대행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뭐죠? 박상아 씨. 네, 음악이 있는 코너죠? 네. 뮤직 대행진인데요. 네. 오늘 네. 뮤직 대행진 대행진은 어떤 분들이 오시죠? 네. DJ도 모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DJ도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DJ DOC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요즘 신곡 발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러분들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찬효 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네. 더 열심히 해야겠죠. 남유석 씨는 평소 때 DJ덕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DJ덕 하면은 아무래도 국내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자유, 자유가 뭔지를 아는 팀이에요. 네네. 정말 자유.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왜 저래 이럴 정도였어요. 사실은 네.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DJ동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준비한 게 뭔지 화면 빨리 볼까요? 포레스트 검프. 네. 화면 보시죠.
맞습니다. 가끔 보면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지만 자기 일면에 있어서 누구보다 최고 프로페셔널 정신을 갖고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방송에서 더 많이 뵙겠습니다. 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발 초대행진이 가장 자랑하는 순서죠, 박상아 씨? 네, 뮤직 드라마입니다. 네. 아, 박상아 씨. 네. 어떤 분이 오시죠, 오늘은요? 네, 오늘은요. 네. K2와 네. 유정현 씨 모시겠습니다. 네. K2와 유정현 씨.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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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요. 아,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인기 탤런트, KBS 공채 탤런트입니다. 유정현 씨하고 이 왼쪽에 두 분은 아, K2라는 그룹에 여러분도 아시죠? 네! K2 노래 많이 좋아하시죠? 네! 네, 팔은 몇 장 안 팔렸는데? 알겠습니다. 저 K2 여러분들은 그동안 활동을 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네. 활동이 뜸하셨는지. 네,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네, 군대요? 네, 군대에 가서 음반은 네, 나왔는데 상만 형이 군대에 네. 있었어요. 네. 유정현 씨와 K2 여러분과 함께 찍었습니다. 뮤직 드라마죠? 네. 함께 보시죠. 저 여기 전시장이 어딨죠? 전시회 끝났어요. 어, 그래요? 네. 이걸 잘못했네. 저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아, 화장실이요? 예. 이쪽으로 다 들어가셔서 저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어, 진짜 너 여기다 옷 입다가 어떡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나 죽어. 아저씨, 거기 두 번 들어가보세요. 예. 왜? 나 구강이거든. 대답해 봐. 나 뭐해? 나 한강 구강. 아 한심한 놈. 이거 봐. 약속대로. 고려 천재 가져왔어. 고향의 향기. 좋아. 좋다고. 혹시 수상한 사람 없었습니까? 저 못 보던 남자 두 명하고요. 개 안고 온 여자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속에 항상 네가 있는 거. 야! 엄마! 너
야, 여기다 오지 마. 가만히 있어. 안 돼. 야, 싫네, 너. 아찔해! 아이고, 네가 좀 와봐. 안 나와! 아이고! 아, 사실 소변을 보더니 굉장히 빨리 뜨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야! 거기 대마! 야! 내려놔! 야, 저 조그만 놈이 사과를 훔쳐오고, 임마, 왜 그래, 임마? 어? 아니라, 도망가, 도망가! 그래, 너는 도망가라. 너는 뭐. 예. 아, 예. 아, 어린 놈이 글쎄 사과를 갖다 훔쳐먹는데, 아주 어리면 사과 먹기 전에 콩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잘못, 야, 사과를 내라, 임마, 이놈아. 사과를 내지. 내가 저 사과를 갖다. 서로 사랑했던 나만큼 아파하는 이제 도둑질하면 안 돼? 네. 넌 왜 대답을 안 해? 도둑질하려면 뭐 먹고 살아요? 미안해. 앞으로 배고프면 이 아저씨를 찾아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아버지다. 알았지? 어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옳지, 또. 아버지. 옳지. 애비야. 성질이 급하구만. 나머지 반은 다음 일 끝나면 주지. 이번 일이 마지막이고 네 목숨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일만 성공하면 열 배 돈을 지급하지. 두 명만 있어도 되겠구만. 속지 마. 저런 것도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 프로는 말. 내가 필요한 건 트리오가 아니라 남녀 혼성 뜻이야. 야, 니들 돈 몇 대 분 때문에 나 트릴 수 있는 거냐? 있어.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뭡니까? 야, 뭐해? 타! 예정을 타고 났어. 뭐가? 도둑질. 아무데서나 잘 먹지, 잘 자지. 천상 도둑 아니었으면 거지였을 거야,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정연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뭐? 정연이는 어려서부터 너만 좋아했어. 왜 여자들은 늘 나만 좋아하는 거지? 정연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정연이는 내 동생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실 정연이는 나보다 너한테 더 잘 어울려. 여보세요? 블록만 얘기하겠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을 끝내라. 무슨 소리야? 뒤돌아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김 박사 집이 비켜. 참말 말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을 끝내. 젠장 함정이었어. 우리 어떡하지, 누나? 어떡하긴. 왜 그래, 오빠? 지난번엔 너희들이 나한테 총을 겨눴지. 이번에 복수하는 거야.
죽기 싫으면 어서 도망가! 그건 안 돼! 말하지 마! 내 말 잘 들어! 우리 아버지는 셋 다 잡히는 걸 원치 않아. 성면아 무슨 말인지 알지? 정연이 데리고 어서 가, 임마! 오빠! 이거 간직해줘. 그리고 어서 가. 자! 싫어, 오빠 나 안 갈 거야. 자식아, 뭐해, 빨리 데리고 가! 오빠! 누나. 오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반장님. 알았어. 시작해. 와! 아니 나 가야지. 결혼 기념일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저 내일모레가 훈이 오빠 기일이죠?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이번에는 나 혼자 가고 싶구나. 그 녀석하고 내가 할 이야기가 있거든. 이번엔 단 둘만 있게 좀 해줘. 저 그럼 대신 아버지 이거만 좀 전해주세요. 오빠가 저희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 전해줄게. 아이 춥다. 우리 들어가. 예예. 예, 예. 예 아버지.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 근데 왜 나 네 차에 있지? 야, 정연이가 전해달라. 애들 보고 싶나? 그래, 모두 잊어라. 나의 더욱더 아프게만 해 언제가 뮤직 드라마 함께 오셨어요. K2 여러분들과 유정현 씨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고의 스타들과 최고의 즐거움을 드렸던 출발 토요일 대행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편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박상현 씨, 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